자, 이렇게 파업 하루 만에 지하철 노사가 합의점을 찾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불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던 주요 쟁점에선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어서 김상민 기자입니다. 교섭 재개 4시간 만인 오늘 새벽 0시쯤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인력 감축에 대해서는 21년 작년도죠. 노사 특별합의를 존중하기로 하면서 노사 간 대승적 타협이 가능했습니다. 1,539명 인력 감축안을 두고 유보냐, 철회냐 노사가 교섭을 거듭하며 팽팽하게 맞서왔는데 이번 합의서엔 재정 위기를 이유로 강제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고 했던 지난해 합의를 존중한다는 문구만 들어갔습니다. 노동 계획장도 생각해야 되고 저희는 또 서울 시장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절충이 아니었을까 문구 자체가. 노조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안전인력 확충 부분에 대해서도 양측은 앞으로 방안을 마련한다는 정도로 두루뭉술하게 합의했습니다. 파업 하루 만에 서둘러 타결은 했지만 명확한 결론 없이 민감한 부분을 비켜간 겁니다. 실제로 공사 측한 관계자는 합의서에 구조조정 철회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 추후 인력 감축을 다시 시도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파업 첫날부터 퇴근길 대란이 벌어지면서 여론이 악화된 것, 또 일부에서 화물연대 파업과 연결된 정치 파업이란 비판이 나온 것도 교섭단의 부담으로 작용했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한 노조 측 교섭위원은 정치적인 파업으로 비치면 여론의 지지도, 명분도 잃는다는 의견이 노조 내부에서 나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